올해 실적이 작년만 보다는 못할 것 같아요. 그죠? 시크릿 이미 18,700원입니다. 18,700원이요? 자산 대비 48% 저평가고요. 뭐 현대 리바타 뭐 가구 회사로 뭐 여러분들 잘 아는 회사죠. 자, B2B 산업재 도매 및 중개업 사무용 빌트인 가구 종합 가구 회사죠. 자, 실적은 2020년도 잘 나왔다가 2021년도 조금 줄어들었고 당기순이익도 좀 줄고 올해도 좀 줄을 것 같아요. 당기순이익이 부채 비율은 67%, UV율은 2297%, 현금성도 많이 있고 재무 구조는 단단해요. 지금 이 구조는 뭐냐,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구도 건설하고 연관이 있잖아요. 그렇죠? 근데 이제 신도시 개발이 정부에서 많이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수혜의 종목으로 볼 수는 있는데, 지금 이 구간은 지금 매집하는 구간으로 보여요. 매집하는 구간으로 보이니까요. 18,700원이요. 뭐 지금 손절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. 그죠? 18,700원 여기서 샀으면은 매집하는 상단에 샀네요. 그러면은 시크릿 이미 네. 그러면 뭐 물탈 수밖에 없는 거지 뭐. 그렇잖아요. 그죠? 지금 자리에서 물 타면 안 되고요. 11선 지금 21선이 내려오고 11선이 내려오잖아요. 그죠? 11선이 우상향 하려다가 내려왔잖아요. 지금부터는 11선을 중요시 여기시고요. 11선이 우상향을 틀면은 그때 물을 타세요. 11선 우상향 시 우상향 모습이 나오면은 단가를 낮추세요. 그래서 시크릿 이미 됐네. 예, 번전 오면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. 물 타갖고 단가 낮추고 번전 오면 다시 문의 주세요. 예. 뭐 들고 가야 되는지 거기서 한번 뺐다가 다시 내려오면 사야 될지 한번 보자고요. 시크릿 이미 선생님 감사합니다. 네.